열린공감TV는 지난 7월 10일 월요보도를 통해 단독 1호수가 양평 장모노선 700억이란 썸네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의 전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수 씨가 사들인 군부대가 위치한 땅이 이른바 김건희 노선으로 알려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중 가장 노른자인 인터체인지가 무려 3개나 생기는 곳으로부터 불과 3km 내에 있다란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다. 해당 토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전 내연남 김충수 씨가 박근혜 정권 말 2017년 1월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4개월 뒤인 2017년 5월 23일 해당 임야를 사들였고 임야 전체 규모 약 9만 제곱미터 가운데 2만 2,500제곱미터를 나눠 공동으로 소유했는데 그 공동 소유자가 바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과 동업자 정택태 씨 간의 송사이에 있어 최은순에게 결정적인 승소 판결을 내린 윤남근 전 판사의 부인이란 놀라운 사실도 보도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간 최고 요충 중인 상산곡 IC 양방향 진출입로와 북광주 JCT 그리고 광주시 남종 IC 나들목이 생길 곳으로부터 직선거리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곳 임야를 사들인 김충식은 이 땅이 대박을 칠 경우 해당 토지를 매매하고 시세 차익 중 무려 700억을 최은순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란 놀라운 지인의 제보를 받았고 이를 특종을 통해 월요보도로 전했다. 무려 19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시청했다. 뿐만 아니라 열린공감TV는 곧이어 지난 7월 15일 단독 보도 윤 대통령 공약 장모 땅마다 철도역 생긴다란 썸네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과 충청산업문화철도 사업 추진 등 사실상 파기됐던 중부권 횡단철도 노선 사업이 2022년 5월 1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충남 지역 공약의 노선이 포함되었고 충천 내륙철도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중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서산에서 당진 예산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는데 이 구간 가운데 신설될 역사가 성문산단, 당진송산, 거산, 합덕역 등이 있고 신설될 건산역 바로 옆 영천리에 무려 1650여평에 이르는 큰 대지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의 땅이란 놀라운 소식을 전한 바도 있다. 이 단독 보도는 현재까지 51만여 명이 시청을 했다. 그런데 바로 이 충남 당진 영천리 윤석열 장모 땅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으로 두 개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또 다른 놀라운 보도가 일요신문의 단독 보도를 통해 터졌다. 즉 이르면 오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당진천안고속도로 기점인 송악분기점에서 열린공감TV가 보도했던 최은순의 당진송악읍 영천리 철마산 5,454제곱미터 임야가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진천안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돼 당진에서 수도권과 충청 내륙권으로의 이동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최씨 임야에서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진 서해안 고속도로로 당진 나들목을 통한다면 최씨 임야에서 송악분기점까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당진 나들목에서 송악분기점까지는 차로 약 3분 정도 걸린다. 제2 서해대교는 윤석열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2022년 2월 윤 후보는 당진 유세에서 당진 시민들의 숙원인 제2서해대교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충청의 아들인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바꿔서 경제 번영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진 천안강 고속도로와 당진 광명간 민자고속도로가 모두 들어서면 두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송악분기점 인근 당진 나들목 주변 토지 가격은 최고점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소유 임야 가격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두 고속도로 건설 사업 논의는 이상하리만치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가 붙었다. 당진 천안 고속도로 설계 자체는 2000년대 초반 이루어졌는데 당시 송악분기점이 포함된 당진 아산 구간 사업은 낮은 사업성 문제로 10여 년간 보류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22년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면서 당진 아산 구간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사업 역시 2022년 말 논의가 갑자기 활발해졌다. 김태엄 충남도지사는 2022년 11월 21일 충남도청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터무니없이 일주일 만인 11월 28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강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그리고 당진시 의회는 올해 들어 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촉구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당진시 의회의 건의안은 대통령실 등에 전달됐다. 당진시 의회가 고속도로 건설 사업 건의안을 채택한 건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열린공감TV가 입수한 최은순 씨의 당진 송화읍 영천리 산 61-8번지 임야 소유 등기에서 1652평을 매입한 건 1988년 1월 11일이었다. 무려 25년 전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땅 바로 코앞으로 하필 고속도로가 최근 두 개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우연일까? 양평서울 고속도로 종점권도 그렇다.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사둔 땅 인근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등이 만들어진단 말인가? 그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씨 임야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가격이 1990년 4,500원에서 2023년 21,300원으로 3.7배 올랐다. 그리고 그곳으로 두 개의 고속도로와 철도선 등이 지나간다면 해당 토지 가격은 얼마나 치솟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 그가 권좌에서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악재는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의 처가 의혹이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제껏 보도된 것 이상 상상 이상의 보도가 열린공감TV 등을 통해 쏟아집니다.